오이순나물이라고 이게 고강나무 순이거든요. 이거는 영하자. 이거는 영하자. 생채로 그냥 쌈싸 먹고. 이거는 머구, 머위, 머위순. 이게 지난번에 뿌리로 해서 잠깐 심었는데 엄청 올랐어요. 이거는 두릅. 이거는 엄나무 저 줄기하고 순이고, 이거는 오가피고, 가시 오가피. 오가피가 제일 낫네. 또 뭐가 있었지? 뽀리뱅이가 있었는데. 아, 뽀리뱅이는 여기 있구나. 이거는 저거 꼬들빼기, 왕꼬들빼기. 그거는 뽀리뱅이. 뽀리뱅이도 생채로 먹을 때 영하자. 무침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지금 무침을 아직 못해서. 엄나무 이파리. 네, 이거하고 같이 달래는 거예요. 돌나물 물김치. 뽀리뱅이 들어가는 된장찌개. 시골 사람이 나물 걱정만 할 필요가 없지. 먹을 게 지천이니까. 전혀 모르면은 뭐 잡초고, 알면은 전부 나물이니까 몸에도 좋고. 밖에도 뭐 나물들 아직 이거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텃밭에도 아직 많이 있고.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이하고 두릅하고 오가피하고 이 영하자도 썰어놓고 고강나무 순도 오이나물, 오이 맛 난다는 오이나물도 넣고 여기다가 돌나물 물김치도 한 숟가락 넣고. 그래가지고 된장도 좀 넣고. 오리뱅이, 된장에 넣는 오리뱅이. 고추장. 초장을 좀 넣을까? 초장도 좀 넣고. 오리뱅이도 조금만. 오리뱅이도 이게 센 게, 식감이 좋으니까. 생채로 그냥. 이래가지고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뭐, 장보러 갈 일이 없지, 뭐, 여기 살면은. 전부 뭐다 주변에 나가면, 문 밖에만 나가면 먹거리가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있으니까. 와, 너무 맛있어. 온갖 몸에 좋은 나물들이 다 들어. 아유, 잘 먹었다. 전부 다 특성이 있는데 섞어서 먹으니까 각각의 맛들이 하나씩 느껴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과자도 오리뱅이도 겉절이 해가지고 다음에 먹어봐야죠.